복근이라고 치면은 안에 만져보시면은 근육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은 정말 효율적인 다이어트 할 수 있고, 저도 대회 준비할 때 먹고 있는 거고, 우리 매니저들이나 아니면은 제자들 대회 내보낼 때도 이렇게 권유를 해서 식단을 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공되는 식단이에요. 자세히 한번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탄수화물. 탄수화물 종류를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종류를 보시면은 탄수화물에 뭐가 있죠? 고구마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감자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현미밥 많이 드시죠? 그냥 밥도 돼요. 일반 그냥 밥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좀 면이 먹고 싶다. 나는 면이 먹고 싶다 하시면 스파게티 면 괜찮아요. 그리고 다들 좀 잘 모르시는 게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탄수화물이 내가 쓸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쓰고 남은 것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과일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과일을 섭취하면, 뭐 식사라는 건 밥을 먹고 과일을 섭취를 하면 탄수화물이 과다로 들어온 상태에서 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과일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 과일에 뭐가 있어요? 바나나, 뭐 사과, 오렌지, 뭐 요새 귤철이니까 귤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일단은 내가 딱 먹었는데 단맛이 난다. 그럼 탄수화물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백질 한번 볼게요. 단백질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닭 가슴살 있죠. 정말 싫어하는 거. 닭가슴살. 근데 요즘에는 시중에 조리돼서 나온 것들 되게 많아요. 100g씩 포장이 돼 있거든요. 냉동식품으로.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 맛이 나는데 그거 드셔도 상관없어요. 옛날처럼 닭가슴살이 되게 막 뻑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되게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수비드 닭가슴살, 스팀 닭가슴살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부드러워요. 오케이? 스팀 닭가슴살 참고하세요. 그리고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먹어도 되냐?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히 먹어도 되죠. 기름 없는 부위 뭐가 있죠? 뭐 목살이라던가 뭐 앞다리살이라던가 이런 것들 드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 소고기. 소고기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MBC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마블링 많은 거 좋은 고기로 취급을 하죠. 입에 살살 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런 소를 기르려면은 더 많은 사료를 억지로 먹여야 되고 더 많은 기간을 길러야 된대요. 그러면은 소도 고통스럽고요. 그 소를 키우는 농장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다룬 다큐였는데요. 그런 오래 키운 A2플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소를 도사를 해봤더니 이미 다른 장기들은 쓸 수 없게 지방이 막 꼈대요. 우리가 말하는 거 지방간이라든가 장기들에 다 지방이 껴있더래요. 우리는 몸이 근육하고 지방층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육층, 지방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층이 얕어지면 속에 있는 근육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복근이라고 치면은 지금 살이 있죠? 안에 만져보시면은 근육이 없나요? 복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근육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거를 합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 안에 지방이 스며들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소일까요?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고기를 먹어야 되냐? 지방층이 없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뭐 호주산 소고기 갑자기 막 세일해가지고 엄청 싸게 팔잖아요. 그럼 빨개요. 지방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소고기를 먹으면은 조금 질기긴 하겠죠. 근데 잘 구우면, 센 불에 잘 구우면은 미디움 혹은 미디움 레어로 좀 먹으면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소고기를 고르시면은 살찌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고기, 지방 적은 부위 섭취해 주시면 돼요. 다음, 두부 있습니다. 두부 있고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 몇 개까지 괜찮냐? 혹시 노른장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드세요. 드셔도 되게 괜찮아요.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괜찮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연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노른자 드셔도 돼요. 근데 얼마나 먹어야 되냐 하루에. 단백질 계산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몸무게 1kg당 0.8g에서 1g 먹으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80kg라고 했을 때 그냥 0.8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1g으로 계산할게요. 그럼 저는 총 하루에 80g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80g이면 어느 정도냐? 닭가슴살 100g에 한 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소고기도 대략적으로 그렇고요. 돼지고기도 대략적으로요. 100g에 거의 25에서 30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g을 먹으려면 우리가 닭가슴살 100g은 대충 계산하기 좋게 30g이라고 잡았을 때두 팩이면은 200g이면은 60g이죠. 세 팩이면은 90g이죠. 대략적으로 세팩 정도 드시면은 되겠죠. 권장량.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권장량이에요. 근데 본인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2g까지 설정해서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목표량은 그냥 1g 정도 혹은 1에서 1.5g 정도 목표량 설정하시고 단백질 양을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산하는 법.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0g이라는 거는 순수 단백질 양이에요. 단백질 100g이라는 거는 거의 질량이고요. 그 안에 단백질이 25에서 30g 정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셔야지 질량 전체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계란 하나당 대략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대요. 만약에 계란으로만 다 섭취하려면 너무 많은 계란을 먹어야 돼. 저 같은 경우 10개도 넘게 먹어야 돼. 그 계란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는 계란, 한 끼는 닭가슴살, 뭐한 끼는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 이렇게 단백질을 넣어서 끼니당 먹으면 되겠죠.